언젠간 슈퍼게미 어제 찍은 거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거야. 이거 얘기가 길어져서 오늘은 뭐 어떻게 됐나. 오늘 뭐 강보합일 것 같은데 오늘 이거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갈아입어야겠다. 수요일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. 수요일 옷. 수요일이야 오늘은? 화요일이지만 수요일이야. 오늘 주식 강보합. 어제 산 거 개물렸어. 뭐 내일 어떻게 되겠어. 뭐 내일 그 강보합일 것 같은데 뭐 별일 없을 것 같은데. 아니 나 전체적으로는 괜찮게 봐. 전체적으로 잘 그 이해해서 안 만나주는 거야. 아 미치고 환장하지. 그러니까 와이프가 다 아주 답답하니까 와이프가 거기 폭탄 선언을 했나 봐. 나 임신했다고 그걸 했나. 난리가 난 거지. 가스고 사는 그 종갓집에서 진짜 큰딸이 딱 난리가 난 거지. 집에서 막 의자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대. 그 와이프 막 숨고 막 방에 숨고 막 그랬대는 거야. 와이프가 막 울고 저거 하니까 내가 아니 장인만 만나면 딱 끝나는데 이거 뭐 답이 없다 개답답하더라고. 그러면 아 답답하지. 내가 그래서 초반에는 아 이거 왜 저러시지? 아니 지금은 또 이해는 해요. 왜냐면 너무 당황했었던 거야. 너무 이제 당황하고 경황이 없었던 거죠. 경황이 없으시니까 그랬을 거라고 난 생각은 했는데 지금은 되게 친해. 장인하고 좀 전에도 이제 자금계에 막 카톡하면서 막 전화하면서 아버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뭐 그렇게 해서 친해.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떤 그 이구역의 미친놈 라는 거 알았지. 안 만나주고 저거 하니까 와이프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. 아마 내가 근데 20대였으면은 좀 막 흔들리고 이걸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을 거야. 근데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했으니까 이제 딱 보면 알잖아. 그래서 그냥 옷 깔끔하게 입고 찾아갔어. 당연 그 학교로 찾아가서 수업 중에 찾아갔어. 딱 가가지고 우리 또 전략이잖아. 딱 가가지고 갔더니 거기 이제 선생님들 졸업생인 줄 알고 딱 보자마자 졸업생이야? 딱 그러더라고. 아니요. 그 뭐뭐뭐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. 근데 가기 전에 내가 또 선생님 사전 조사를 막 했어. 우리 또 국정원 딱 더 동원해가지고 안기부 동원해가지고 전교조 행동대장 출신이고 뭐 파악하고 갔어. 그 또 그 후배들 아니 우리 그 간장님의 또 스승이더라고. 간장님의 스승이라고 깡패 선생님 막 주먹으로 막 주먹 이만한데 막 때린. 그래서 그 선생님 자리 옆자리에서 다소 그 졸업생이랑 물어봤는데 아 졸업생 아닌데 그래도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 존댓말 쓰면서 거기 선생님들 다 그래. 그래가지고 어디 앉아있으라고 해서 거기 앉아서 기다렸더니 기다리면서 봤지. 어디 꽃병 같은 거 뭐 없나? 그리고 이 선생님이 흥분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날 때리면 어떻게 하지? 그러면은 무슨 이걸로 막고 해가지고 클렌치로 잡은데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뭐 가슴에다가 머리를 딱 붙인 다음에 허리를 딱 잡으면 힘을 못 쓰거든 나를 막 계획을 막 짜고 있었지. 종 띠리리 울리면서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라고. 이제 장인이 들어오시더라고. 진짜 어깨가 이만해. 이게 직각인가 아니야? 딱 보면서 이게 당황하는 그 눈빛을 읽잖아. 당황하는 눈빛이 읽어.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 저 남자친구입니다.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장인이 이미 상대방의 그 심장박 도수가 막 빨라지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. 장인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스럽지 않은가. 이렇게 딱 그 선비 말. 우리 장인이 그러시죠. 진짜 그 선배만 당황스럽지 않은가. 나 되게 젊거든? 되게 젊으셔. 이제 뭐 60년대 생이셔. 60년대 극초반도 아니야. 그 60년대 뭐 중반생이셔. 우리 내가 형님 하는 분들하고 보다도 막 더 어리고 그러는데 내가 만난 형님들은 지금도 막 애인 만나러 다니고 사귀러 다니고 애들 같이 그렇게 막 다니는데 모자 막 애들 모자 막 그거 쓰고 마스크 막 이런 하고 다니는데 딱 그래서 이제 나가자 그래서 그 학교 그 뒤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. 앉아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내가 뭔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괜찮은 사람이고 뭐 그런 걸 어필을 했지. 어필하면서 제가 가져가면서 딱 하나 준비해갔어. 뭐 준비해? 아 백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. 그 처갓집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야. 근데 내가 계좌 하나에 잔고증명서를 하나를 띄갔어. 한 개만. 그래서 아 왜냐면 또 이렇게 너무 아니 그때 별 큰 돈은 없었는데 근데 그 나이 때는 그래도 그 정도 자금이면은 뭐 괜찮고 그리고 뭐 딸을 뭐 굶길 적은 아닌 그 정도는 해갔어. 해가지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도 다 이겨내면서 바로 옆 학거거든. 또 그 선생님들 또 통하면 걔 누구나 알지 뭐 걔 뭐 다 알지.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개판 쳤지만 고3 때 해가지고 또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그 들어가고 막판에 저거 해서 안단 말이야.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제 새끼가 이제 사람 구실하고 한다는 거 안단 말이야. 친구들 중에서는 좀 잘 됐어. 금방 이제 또 동네 좁으니까 정보 이제 착착착 가지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했지. 얘기를 하면서 장인 얘기는 그거야. 아니 우리 집안 법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는 이런 거 용납 못하고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
내가 트럼프야, 내가. 어, 형? 내가 트럼프고, 김정은이야. 내가 키를 갖고 있지, 결국은. 이거는 나는 애초에 무조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. 이거는 볼 것도 없어. 근데 이걸 내가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거를 잘 이끌어 갔느냐인데, 아, 초반에 장인이 정말 사람 진짜 파나게 하더라고. 나 진짜 웬만해서는 다 잘 내는데. 화 잘 내.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키맨인데, 그래도 이제 잘 어떻게든 구슬리고 잘 해야 되잖아. 그리고 또 미안한 것도 있고, 어떻게 또 남의 집 귀한 딸인데, 그 마음 다 알지. 그러면서, 아, 제가 뭐,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. 근데 또 장인은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데, 엄청 세게 나오시더라고. 난 이거 용납 못하고,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. 제가 지금 와이프하고 같이 사는데, 정말 행복하게 잘 자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동안 돈도 열심히 모았습니다. 그래서 장고 증명서를 이렇게 딱 냈어. 난 거기서 봤잖아. 장인이 장고 증명서를 딱 보면서 동공이 흔들렸어. 딱. 이렇게 돈의 힘을 위대한 겁니다. 사랑의 힘 그딴 거 다 필요 없어. 동공이 딱 흔들렸어요, 장인이. 이제 게임 끝난 거지, 이제. 그러면서 장인이 딱 멘트가, 우리 장인이 이제 그 특유의 그게 있어. 뭐냐면, 생각으로는, 나 같으면, 훌륭한, 야, 많이 모았는데? 야, 괜찮은데? 그래, 넌 우리 패밀리, 인. 컴인, 이거죠.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, 다이렉트로. 근데 장인은 딱 보더니,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, 우리 딸은 공무원한테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,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. 또 거기서 기분을 확 저거 하시더라고요. 아, 이게 속마음은 공무원 알지. 본인이 공무원인데 뭐 알잖아. 월급 뭐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런 삶을 누려. 맨날 놀면서 맨날 노는데 그런 삶 못 누리거든, 공무원 해가지고는. 공무원하면서 투자를 해서 그걸 해야지.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부터는 이제 2차 3차 회담이 이런. 그러니까 오늘은 알았으니까 가래. 그래서 내 아이스는 이렇게 딱 인사하고 이제 갔어. 간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집안에서도 또 뭐 저게 있어요. 내가 또 누나나 엄마한테 딱 이런 얘기하니까,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우리 집안 우리 아들은 빡치는 거지. 그러니까 누가 끼면 안 돼. 옆에 조언할 필요도 없어. 그래서 나도 그 말도 할 필요 없었는데, 내가 이제 뭐 이 차에서 결혼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막 끼어들라고 하는 거지. 그럼 불륜밖에 안 나거든. 보면 아, 그럼 네가 잘 저거 해가지고 잘 수그려가지고 잘 딜을 잘 마무리해. 이런 조언 안 하고, 그 뭐야, 우리 아들, 우리 동생, 최고인데 말이야. 어디서 그런 적을 한다면, 그럼 싸움밖에 안 나. 2차, 3차를 하는데, 2차, 3차에 갈 때, 장인이 뭐 띄우라 그랬냐면, 범죄 사실 증명 확인서, 그리고 결혼 사실 확인서, 그리고 고등학교 3년간 생활기록부, 그 뭐 띄워오래. 그리고 그 소득, 그 세금 낸 거 뭐 이런 거.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그걸 띄우라는 거야. 아, 결혼 사실 증명원이랑 뭐 그 띄러 갔더니 옆에 어떤 아저씨 노인네 한 50대가 조선족하고 결혼하면서 그거 띄고 있더라고요. 아, 뭐 하라면 해야지. 아이, 뭐 그래도 내가 속으로는 결혼만 해봐라. 결혼만 끝난 다음에 이제 두고 보자고. 속으로 내가 일을 가야지. 자기는 막 두고 보라고. 아니, 뭐, 두고 보겠어. 두고 보. 아니, 근데 그때는, 손질 나더라고. 그건 이제 내가 우리 집안한테 얘기 안 했어. 거기서 이제 나 뭐 패스되고, 내라는 거 다 냈으니까. 그리고 뭐, 나 백수인 거 알, 백수고, 뭐 저건데, 그거 뭐 그대로 다 얘기했고, 백수라고. 근데 뭐, 앞으로 이제 사업 자금으로 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있다. 그리고 집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. 집 살 돈은 있다고. 뭐, 그렇게 얘기했지.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들어가면, 아니, 뭐 또 요구사항이 많더라고. 뭐 우린 굉장히 스몰 웨딩을 원하니까. 스몰 진짜 나는 결혼하는데 500만 원도 안 들었어요. 500만 뭐 옷하고 뭐 신발하는 거 그거 100만 원 반지하는 거 순금 그거 100만 원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식장도 또 그때가 또 여름이어가지고 비수기에서 엄청 싸더라고. 그래도 괜찮은데 그거 밥값만 들어가는데 그거 하고 하니까 뭐 500만 원 스듬에도 뭐 그것도 뭐 얼마 안 냈어. 그래서 다 해가지고 500만 원 적었는데 부조 들어온 게 한 1000만 원 넘다. 내 것만 난 내 손님밖에 없었거든. 전부 다 내 손님만 오고. 우리 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그게 없잖아요. 그게 없어가지고 100% 내 손님만 오고, 이제 우리 친척들 오고, 이제 처갓집 손님들은 처갓집 장인이 뭐 부족하고 했는데 오히려 흑자 났어. 그리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갔지. 이제 사업차 바로 미국으로 갔지.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결혼하면서도
반지 이거 뭐 금가락지 했다 그러면은 아 이거 너무 약소하지 않은가 뭐 그리고 뭐 그래 별 내가 볼 때는 그 선생님이신데 본인이 뭘 모르셔 학교에만 계시면은 그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아시겠어 사실은 나이가 나보다 열 몇 살 많으셔도 사실은 경험은 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스펙하고 상품명을 알려주세요. 그걸로 해드릴게요. 그럼 뭐 아시나, 아버님, 뭐 티파니 아셔. 그냥, 그럼 또 이제 또, 그러면, 장인이 할 말 없으면 그게 그 표정이 있거든.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 한 다음에, 내가 이제 초기에 솔직히 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, 조금 멀리 했어. 그걸 좀 적었더니.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된 거야. 이제 역전돼가지고, 장인이. 이제 뭐 부르고 하면서 뭐 그렇게 됐지 그럼 지금은 잘 지내 그러면서 이제 2013년 14년도부터 장인이 이제 그때 막 전세 살고 집이 있는데 전세 살면서 막 어디 전세 갈지 막 고민하고 할 때 아버님 전세 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풀베팅 뭐 아파트 다 풀베팅 막 때리고 막 하고 그리고 주식도 조금 운영하면서 뭐 조금 수익 나고 뭐 하고 그리고 뭐 세무관계라든지 장인도 그 전교전대 투기 투기를 좀 해놓으셨더라고. 그 투기를 잘 하시진 않았어요. 그때는 파주 땅도 좀 사고, 내가 이제 좀 요새 그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 금융상품으로 이제 정리해서 앞으로.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정리퇴임 하시니까, 아버님, 취미 잡을, 요새 이제 바다낚시에 취미 하셔가지고, 장비만 또 한 500만원씩 지르시더라고. 그래서 취미 생활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. 그래,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.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. 그러니까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, 하나하나 딱 하니까. 이거 오늘도 이거 너무 자랑한 거 아닌가? 한 1년간 유튜브 하면서 1년간은 이거 바보 아 나 바보 3년이 하다가 그 다음에 전략적인 얘기를 막 꺼내려 그랬는데 이거 숨길 수가 없네 이거 숨길 수가 없어 IQ 150을 숨길 수 그래가 지금 다 해결됐죠 다 해결됐죠 아니 뭐 장인하고도 사이 좋고 너무 행복하지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재고집 막 부리면서 그 그냥 어이 어떻게 나 내가 냉철인데, 어? 내 바보, 아, 나 바보다. 나 바본데. 거기서 막 들이받고, 막, 아이, 막, 그 맘대로 막 하라고 하면서 막 그랬어 봐.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 가족이지만, 그쪽 집안에 대한 또 큰 상처가 되고, 나도 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, 또, 뭐, 우리 지금 애들도 저거 하잖아. 근데 결국은 장인도 이제 그때 아마 처음에는 불안하고 뭐 다 이해 그랬을 수 있는데 지켜보시면서 애들 셋 나면서 부부싸움 한 번 없고 우리 진짜 부부싸움 한 번 없어 왜냐면 저는 논리적으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항상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주제는 없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만 있지 그래서 우리는 뭐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논리구조로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논리구조로 풀어나가 우리 와이프도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애가 만약에 이런 걸 해 그것도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서 뭐 해결하고 내가 이제 보면은 아 이거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자 지금까지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를 믿고 본인 말로는 존경한대 아니 근데 나도 우리 와이프를 존경해요 사실 애 셋 키우고 오전에 또 일 나가고 어? 뭐 하는데도 정말 뭐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꿋꿋이 다 이겨내 내가 얘기를 하지 야 이겨내야 돼 이거 이게 힘든 게 아니야. 야, 힘들다고 생각해서 힘들다고 말해봐. 막 힘들다 하면 어때? 어, 힘들어. 어, 힘든 거야. 어차피 힘든 거 그냥 하는 거지. 저스트 두잇이잖아. 우리 알잖아. 우리 무조건 저스트 두잇이잖아.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고 뭐 잘 살고 있어요. 잘 살면서 유튜브도 찍고. 이 얘기 아까 그 중간에 듣고. 우리 와이프를 여기 출연 안 시키는 게 이게 주식 투자하고 경제 얘기 하다 보면은 정치 이야기는 피할 수가 없어. 이건 뭐냐면 종교 이야기 하면서 석가 빼고 예수 빼고 알라 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. 뺄 수가 없는 거야. 이거 투자하다 보면 정치 얘기도 나오잖아. 그러면은 나는 사실은 뭐 중립이고 정치적인 그게 없고 정책을 가지고 얘기해. 내가 사람 이름 얘기 안 하는 거 사람 이름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막 종교가 돼버리고 갑자기 막 눈이 막 다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람 얘기 안 하고 정책 이야기만 딱 하는데 사람 실명 얘기를 안 하잖아. 아, 맞아. 고소당할까봐. 고소당할까봐 그래.
사람 얘기 안 하고 하는데 보면 분명히 나한테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. 그 나한테 기분 나쁘면 괜찮은데 또 와이프까지 또 그렇잖아. 유튜브 접어야지 뭐. 취미생활인데 또 그러면 또 그렇잖아. 언제 뭐 테크 유튜버만 해.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. 뭐 그렇지. 그리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. 어느 순간 나 갑자기 막 이슈 유튜브 해가지고 내가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막 가면 쓰고 나올 수도 있어. 모르는 거야.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될 거를 이제 미리 차단하고. 어이 또 전략적 사고 나오네. 아 전략적 사고 수 아 바보. 아 나는 바보다. 나는 바보다. 야 이틀을 그냥 날로 먹었네. 그냥 때웠네. 이걸로 유튜브 이거 진짜 완전 개 날로 개 꿀이라니까. 나는 뭐지? 주식 재테크 유튜버인가? 이거는 뭐 이슈 유튜버인가? 뭐 스토리 뭐지? 뭐 어떤 사람은 고민 상담만 막 해주는 것도 있던데. 혹시 나랑 비슷한 뭐 입장에 있고 한 사람들 보면 뭐 모든 문제가 저는 똑같아.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하나. 나는 그때 너무 황당했지.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둘이 아니지. 근데 그런 걸 숨기고 했더니 뭐 나중엔 또 이해도 되고. 그래서 좋은 부모님 얻었잖아. 나는 진짜 친부모님 같아. 뭐 엄청 친하고. 그리고 또 뭐 그렇지. 좋은 분들이고. 와 했잖아. 근데 그 상황이 뭐가 안 맞고 저거 첫 인상은 되게 좀 안 좋아. 첫 느낌은 안 좋았는데 또 지나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.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? 요령이? 뭐 어디에도 적용돼요. 어디에 나 뭐 투자 받으러 가고 스타트업 하러 갔는데 첫인상은 이 사람이 막 당황스럽게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해도 뭐 이건 해결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거지. 근데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어. 아 이거는 버려야겠다. 진상 뭐 있잖아. 장사하고 막 서바이벌 왔는데 손님인데 이거 딱 벌써 인격이 거짓말인데다 안 되는 사람도 빨리 버려. 빨리 버려. 아 그리고 처갓집이 무슨 상관 있어. 장인 장모가 안 좋은 사람이다. 아 결혼하고 안 보면 되지. 뭐 안 보고 안 가고 안 보면 되지. 뭐 와이프한테도 너만 갔다 왔다 해. 넌 뭐 내가 너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만 왔다 갔다 해. 자기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애들은 안 돼. 애들은 아직은 내 통제이기 때문에 못 가.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장인하고도 그게 있잖아. 한 집안에 사자가 둘일 수가 없잖아. 장인하고 이제 초반에는 기싸움 엄청 한다고요. 기싸움 하는데 장인은 사이를 절대 못 이겨.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. 없어. 왜냐면 여기 나 핵미사일하고 다시 내가 트럼프예요. 아니 이길 수가 없어. 뭐 이기고 저건 아닌데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항상 체면을 살려드리면서 아유 아버님 뭐 최고십니다 뭐 하면서 하지만은 결국은 제가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는 쪽으로 가죠. 그 안 갈 수가 없어. 나 아는 동생들 중에 나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원래는 당인한테 이제 좀 막 이렇게 쥐어 살다가 좀 그걸 딱 올린 사람이 있어. 자기의 그거를 갖다. 아니 보면 칼이 나한테 있는데 막 주먹으로 막 맞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. 보면 그런 가장들 있잖아. 그게 무슨 딱 가장이냐고 딱 생각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. 막 물건 하나도 와이프 허락 받고 하고 그게 자랑인 줄 아는 그게 무슨 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각각 개인인데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서로한테 이 우리 그 공동체 우리 요 집안애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해야지. 한쪽이 엉뚱한 얘기 난 우리 아들이 엉뚱한 얘기하고 막 뒤집어지고 해. 절대 안 들어줘. 절대. 절대 안 해줘. 오히려 야 이 몇 살 절대 안 해줘. 그거 해주면 편하지. 해달라는데 막 저거 하면 와이프도 뭐 저거 할 때 해주면 편하지. 근데 알죠. 이제 저 냉철은 그 왜 냉철이겠어요. 그런 거에 이제 굴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안 된다 무조건 자르고. 근데 스무스하게 자르지. 스무스하게 이렇게 매너 있게 좋게 얘기하는데 알지. 안 통한다. 통하지 않아. 악플 통하지 않아. 오늘 날로 먹었네. 개인사로 이틀 날로 먹었네. 그냥 개꿀이네요. 저 제 사연 들어줘서 고맙고 제가 볼 때는 백수인 분들이 이제 결혼 승낙 이거 영상 제목은 백수가 결혼 승낙 받는 법이다 이거. 사람들이 백수가 어떻게 하면 결혼 승낙 받지 하면서 막 보겠지? 또 전략적 사고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들어가세요.